안녕하세요, 펄입니다. 얼티밋 고스트 중에 유일하게 반사 데미지 주는 고스트가 있죠. 바로 얼티밋 정상범인데, 얼티밋 정상범 말고도 합체 귀신 마리오네트 킹도 반사 데미지 있으니까 오늘은 뭐든지 다 반사시키는 반사덱을 보여드릴게요. 얼티밋 정상범이 레벨 1밖에 안 돼가지고 좀 쓰기가 애매하긴 한데 그래도 얘 잘 활용하면 괜찮겠죠? 오, 바로 그냥 한번 소환해볼까? 얼짱 소환이 쓰고 이 상태로 변신 빡! 오, 두 마리 레벨 20짜리 됐고, 이 상태로 자 마리오네트 킹 소환. 자, 여기에 이제 맞을 때마다 데미지 들어가거든요. 오케이, 좋았어. 자, 이 상태로 죽으면 안 되니까 얼티밋 이무기로 피 좀 채워주고. 아, 진짜 현혹기 쓰네. 와, 근데 진짜 요즘 현혹기 진짜 많이 쓰는 것 같아요. 하지만 저한테는 요거 마리오네트 킹이 또 있거든요. 이거 소환하자. 그럼 마나가 높아져요. 반사 데미지가 있고. 자, 이제 타워에 도착했는데 분노까지 써주고. 데미지가 장난 아니죠 지금. 어우, 야, 이놈의 혹한 길어. 이거 응치해야겠다. 야, 벌써 타워가 지금 두 마리인데 터지려고 하거든요? 이거 잡을 수 있어. 반사 데미지가 있거든, 나한테. 오케이, 술래기 그냥 잡고. 이거 뺏기겠다. 됐어! 판박이로 옮겨주고. 완전 지금 베스트예요. 이거 낭대 쓰고. 좋았어, 또 무명기. 아, 벌써 너무 재밌는데? 이거 마련 특징 또 쓰고. 반사 빵. 이거 분노 쓰자. 달려가 빵. 야, 타워 금방 터지네. 또 이거 굳이 뭐 토명기랑 얼티밋 도안 안 써도 지금 상당히 세가지고. 아, 이거 변신하겠는데. 아니야, 이거 잡을 수 있어. 잡을 수 있을 거야. 빡, 반사 데미지 계속 들어가고. 이거 응치 타자 지금 하고. 아, 또 현혹기. 이거 멀리서 좀 공격 좀 할까? 자, 도안 지금 마나가 높아졌어요 너무. 이 상태로 가자. 또 빵. 야, 레벨 7 혈안기 그냥 터져버리네. 토명기 먼저 소환을 해볼까? 지금 토명기를 소환하고 그 다음에. 자, 이 상태로 좋아. 이러면 커지죠. 유아임 엄청 커졌어. 마리오네트 킹 진짜 크죠 지금. 이거 집중 써가지고 타워 빨리 부술게요. 빵 빵. 우와, 타워 터지는 속도 봐. 아, 이거 환막에 썼어야 되는데 너무 빨리 터져갖고 못쓰겠네. 이거 얼티밋 장산법 써주고. 아이, 거슬려. 됐어 됐어. 자, 이거 뺏어 뺏어. 와, 아니 근데 데미지 반사가 되게 잘 들어가요. 여기도 마리오네트 킹. 아, 폭한. 지금 두 마리 반사 데미지 있거든요. 얼티밋 정상범하고 마리오네트 킹. 이거 빡. 우와, 진짜 세 데미지. 뭐야 이 데미지. 이거 정상범 또 소환해주고 집중 빡 빡. 와, 우와, 터 벌써 뽀 터졌다. 뽀. 마리오네트 킹하고 잘 맞는 스킬이 또 있죠. 주비 나이스. 바로 합체할 수 있고. 좋아 좋아. 지금 굉장히 패가 좋거든요. 오, 이거 마리오네트 킹으로 잡을 수 있어요. 좋아, 내 반사 데미지 한번 봐라 얼까. 와, 벌써 죽었고 뽀. 이야, 진짜 쎄. 우와, 이거 봐요. 잡았죠? 레벨 11짜리 얼티밋 가루다가 그냥 녹아버리네. 이 반사 데미지가 어마어마하지. 아, 이거 그냥 힐 안 하고. 아, 이거 해야겠다. 살려야 돼, 살려야 돼. 어, 살리고. 잡어, 얼티밋 에로. 빵. 이거 뭐야, 덱. 어? 너무 센데? 이거 한 방 뜨고 싶은데?
아 이거 환막이 못 쓴다. 이게 마리온 특킹이 만화 너무 높아가지고 이거 도안을 써줘야 돼. 얼티밋 도안 됐어 됐어. 이거 훔쳐도 돼요. 오 이거 47초에 세네. 필요 없어. 오케이. 아 이거 그냥 아 그냥 써보자. 이거 써주고 어차피 환막이 있으니까 자 요술 부여하고 데미지 반사 같이 들어가고 있죠. 아 살려 살려. 일단 살리고 보자. 어차피 환막이 쓸 수 있어. 그래 그래. 와 지금 너무 잘 되고 있거든요. 자 꼬리 나기 직전에 옮겨. 그 다음에 이쪽에 자 마리온 특킹. 아 이거 얼렸네. 아 이거 얼려버리다니. 잡아줘 잡아줘 잡아줘. 잡을 수 있어. 좋아 우명기로 변신 가자. 아 이쪽으로 응? 환막이 복사됐네. 아 잡았고 이거 그냥 터지지. 옮겨 옮겨 옮겨. 지금 환막이 3마리야 지금. 이거 겹쳐가지고 한 마리 더 있거든요. 야 이거 뭐야. 또 해주고 아 끝났어. 스킬 중에 조금 난해한 스킬 뚱비 가지고 왔어요. 근데 뚱비가 스킬이 참 재밌기는 한데 쓰기가 좀 어렵죠. 이거 한번 마리온 특킹 쓰고 바로 무명기. 아 이거 아 만화가 8대구나. 맞아. 아무튼 자 변신하자. 마리온 특킹 두 마리 만들어 볼까. 어 지국이 됐네. 상대방 지하국 냈는데요. 어 레벨 15 이러면 이겼지. 나이스. 자 응원비석 설치하고 타워 부스로 가자. 찍어. 무명기 잡고 오 벌써 마리온 특킹 타워 반 이상 깎고. 이거 소환하고 싶은데 한마기 안되나? 제발 시간 좀 나한테 시간을 줘. 아 제발 시간. 아우 근데 만화 오오 땡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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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땡큐. 좋아 가자 환막이. 야 이거 뭐야 이것도. 운이 좋았어. 운이 좋아버렸어. 어 이거 뭐 소환 안했지? 포크만 했지? 그래. 야 이거 얼티밋 장산범 소환 안하면 섭하지. 낙내를 없애주고 오케이. 반사 데미지 반사 데미지 콩 끝. 우리 멋쟁이 강림의 스킬도 빠질 수가 없죠. 오케이 일단 얼티밋 장산범 소환하고 바로 그냥 무명기 소환 복사해라. 좋았어 20짜리 얼장. 아 근데 20짜리가 얼마나 센지 궁금했거든요. 과연 한번 보자 데미지 반사 잘하는지. 일단 기본 공격은 그렇게 세지는 않아요. 어 상대방 얼티밋 오피키어. 어 이거 잡을 수 있을까? 7짜리 일단 반사 데미지 들어가거든요. 좋아 좋아 좋아. 아 이거 못 잡... 어 이거 일단 20짜리하고 10짜리 싸우고 있어요. 이기나? 오 이겼어 이겼어. 세네 확실히. 오 나쁘지 않아. 아 근데 만화 너무 높으니까 조금 빼줘야겠다. 이거 빼주고 이거 연속의 물을. 아 고민인데 저거 빨리 잡아줘야 돼요. 야 이거 지금 아 어허. 야 저거 잡기 너무 까다롭다. 이거 무명기 변신하자. 무명기 변신하고 나이스. 이거 수신 앰플 쓰고 안돼. 오케이 좋았어. 좋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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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좋아. 지금 굉장히 좋거든요. 지금 얼티밋 도안을 지금 써주고 그 다음에 봉인의 칼날을 자 도착할 때 지금 그러면 공격 못하죠. 이 상태로 마리온 특킹 좀 공격할 때 반사 데미지. 와 끝장나네. 그냥 바로 그냥 죽어주고. 어 좋아 좋아. 얼티밋 샌드맨도 잡아주고 아주 좋아. 지금 이거 연속의 물로 킬해주고 이 상태로 무명기
야, 마리온 티킹이 그냥 다 해먹네. 오호, 얼티밋 오피키움까지 변신. 여기다가 얼티밋 장산범 소환해주고 한번 그냥 막아봐. 어? 이거 비세화살 쏴 그냥 쏴버려. 응? 그 다음에 얼티밋 이무기 소환하고. 자, 이러면은 절대 못 막죠. 빡! 화났어, 화났어. 와, 공격하는 것 봐. 오우, 오우, 장난 아니야. 오우, 장난 아닌데? 이거 수신의 불. 오우, 타워 터져버렸어. 옮기고. 얄짤 없죠? 야, 지금까지 한 판도 안 졌어.